사실상 최대한 환자분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계시다 하셨지만 치료에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 암환자분들이나 중환자분들도 계신데요. 이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는 5월로 넘어가면 100% 오고 3월에 막아보려고 했으나 못 막았고 4월도 거의 지금은 희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의료 붕괴가 왔을 때 정부를 탓을 할 수도 있고 의사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끝까지 나와서 병원에서 내 환자를 지켰다. 저는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최대한 환자분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계시다 하셨지만 치료에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 암환자분들이나 중환자분들도 계신데요. 이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따 위원장님이 대표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두 번째는 저희가 사직서를 낸 건 3월 25일입니다. 26일이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에서 얘기하셨다시피 실제로 환자를 버리고 떠난 교수는 아직 없습니다. 사직을 하는 교수들도 환자를 버리기 위해서 사직을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전공의들처럼 단체로 일시에 사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아있는 교수들이 진료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많은 불안감을 겪고 계신 환자분과 환자 보호자분들 또 당장 환자는 아니지만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음에 대해서 우울증과 분노를 느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는 당사자로서 죄송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2기 비대위에서 3기 비대위로 전환은 사실상 2기 비대위 수뇌부 저희 네 사람이 실제적으로 사직을 합니다. 어제 부원장님 만나 뵀었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수뇌부 네 사람은 다 필수의료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환자만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이렇게 저희가 최선봉에 서서 정부하고 이렇게 투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눈에는 제일 잘 안다는 저희 전문가 눈에는 아무리 자기 직장에 병원에 남아서 환자를 열심히 봐도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을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의료 붕괴는 5월로 넘어가면 100% 오고 3월에 막아보려고 했으나 못 막았고 4월도 거의 지금은 희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료 붕괴가 왔을 때 정부를 탓을 할 수도 있고 의사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끝까지 나와서 병원에서 내 환자를 지켰다. 저는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다 무너지고 진료 교육 쪽은 다 무너졌고 그 병원들과 연계된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도 실업자로 속출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 국가 전체의 어쨌든 위기인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사실은 저희 눈에 보이는데 그냥 앉아서 내 환자를 열심히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뛰쳐나온 겁니다. 그리고 교수가 쓸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카드는 사직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정부에서는 교수들 사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소위 뻥칼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시면 저희는 교수로서 사실 저희 제자인 전공의 의대생을 볼 면목도 없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저희는 항복하겠습니다. 전공의들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들어오겠습니까? 전공의 의료생이 안 들어오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무리 정부를 탓하고 의사를 탓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직을 정부가 그렇게까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나는 사직하겠다. 그리고 내 환자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어차피 제가 환자를 봐도 의료 붕괴는 시작이다. 타이타닉호로 침몰되는 거를 어떤 항해사가 선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선장님이 항해사를 그냥 그 매도했다고 칩시다. 괜히 선원 그
저기 손님들에게 이게 불안을 준다고. 그런데 항의사는 정말 암초에 부딪히니까 방향을 틀어야 된다. 끝까지 오겠는데 결국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침몰하기 전까지 이렇게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주한다고 이게 승객들이 더살수 있습니까? 저희는 진짜 그런 심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승기 비대위로 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이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이 비대위는 대통령 또는 정부와 전공의를 직접 만나게 하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건 이미 성사가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게 문제죠. 또 하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치를 구성하되 그 협치에는 어떤 팀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는 그 당시에는 사방에서 지탄을 받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여러 지역, 여러 단체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안이 됐습니다. 이게 비대위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상기 비대위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비대위로서 한 단계 발전한 사람들이 나오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상기 비대위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